야, 근데 이거 무궁화벌스가 더 좋은지를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저는 그냥 플로우만 듣잖아요. 멋있는 랩 플로우? 좀 다양한 랩 플로우들을 가진 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절드냉의 니갑 이 부분 괜찮았던 것 같고 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추천해준 베트남 힙합 음악 하나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체곡이에요 오랜만에 단체곡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캄 오랜만이죠 민라이도 있고 그리고 절드냉의 허리킹 저 알죠. 절드냉의 이분은 처음 보는데 니갑 그리고 미스터 판즈라는 래퍼 이렇게 다섯 명이 뭉친 핫소환이라는 음악을 들어보려고 해요. 며칠 전부터 구독자분들이 이 곡이 굉장히 릿하고 괜찮아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또 가사들을 보고 있거든요. 다들 뭐 각도 크루들을 대표하는 래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도 대단한 것 같고 가사에서 예, 플렉스 나는 가사들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비트가 좋습니다. 랩도 다들 래퍼들이 다 괜찮게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누구의 벌스가 좀더 듣기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학소환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목소리 돋보여. 캄이죠? 베이스가 인상적이다. 비트는 누가 만들었지? 오. 야, 도파인데. 민라이? 바이브 너무 좋아. 되게 좋은데? 댐버 허리킹이죠? 오. 야, 플로우 죽인다. 톤이나 바이브가 토리 랜즈가 랩하는 것 같아. 이분이 절드냉의 니갑이란 래퍼죠? 아, 이분도 죽이는데? 오!
Nike's on my feet. Rap 스타일이 독특한데 도페요. 이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좋습니다. 와, 다 잘하는데? 다 잘하는데? 확실히 이런 단체곡들은 서로의 벌스들을 한 번씩 들어보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들. 아, 내가 좀 더 이 여기 있는 인원들 중에서 내 벌스가 좀 더 끝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야, 근데 이거 누구의 벌스가 더 좋은지를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저는 그냥 플로우만 듣잖아요. 멋있는 랩 플로우? 좀 다양한 랩 플로우들을 가진 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절드냉 앤 니갑 이분 괜찮았던 것 같고 미스터 판스 이분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로컬 바이브랑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약간 섞인 느낌이라서 좀 더 특이했던 것 같고 그리고 민라이 와 민라이도 대단했어요. 어, 저 이렇게까지 잘하는 줄은 전혀 몰랐어. 곡 완성도도 되게 외국인 입장에서도 듣기에도 되게 좋아서 뮤직비디오로 만들어도 되게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뮤직비디오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그 이 곡이 올라오는 채널 있잖아요. Under the Hood. 이 채널에 진짜 좋은 음악들이 많아요. 민라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음악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단체곡 이거는 꽤나 인상적이야. 예, 지금 조회수가 12만 5천인데 이거는 좀 더 조회수를 더 받아야 될 자격이 있어요. 굉장히 래퍼들이 다 벌스들이 괜찮아요. 이거는 어차피 제가 말하는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에 또 다른 래퍼들의 벌스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게다가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듣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잘 들었습니다. 괜찮은 곡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